그 이제 그 네 번째 마지막 만남인데요. 그 뭐 이제 가니까 아모스 9장 12절 말씀처럼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게 이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라는 이 만국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사실은 전 세계의 모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이 만국이라는 개념은 어떤 면에서는 다윗 왕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과 재앙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도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인도네시아 아까 기도했듯이 인도네시아 내에 만국을 기업한다는 것은 그 인도네시아 중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 영적인 기업을 주신다는 의미도 있고 우리에게는 237 나라 인도네시아를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데 더 깊은 의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국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갔다 와서 사실은 딱 하나 남아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중에 시스템은 결국은 딱 하나 남아야 돼요. 한유라 뭐가 남아야 될까? 인도네시아 딱 우리가 60명 갔다 왔어. LTS 했어. 캠프 다 했어. 뭐가 하나 딱 남아야 될까? 그렇지. 야 역시 한유라를 내가 몰라봤어. 전에 처음 왔을 때 목사님이 뭐 유라가 뭐 인도네시아에 뭐 유튜브 난 그때 관심 없었거든. 그런데 뭐 연예인만 관심 있었지. 뭐 내가 요즘 유튜브를 보고 있거든요. 먹방하고 저기 뭐 연예인 유튜브를 가끔 한 번씩 시간 날 때 한 번씩 보는데 엄청나더라고. 팔로워가 몇 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에? 아, 70만이면 지금까지 했으면 100만 넘었겠네. 예. 완전 한국은 지금 팔로워가 100만 넘으면 여행 유튜브 같은 경우는 요즘은 TV에 나오더라고. 3, 4방송에 나오더라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딱 제자가 남아야 돼. 이 제자가 남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이 제자. 저도 사실 몇 년 전에 뭐 그 보고로 가가지고 이제 뭐 엘리야 목사라든가 뭐 토니 목사님이라든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인사까지 시켰어요. 그 토니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보고로에 지교회까지 세웠다고. 지금도 우리 뭐 누가 우리 가족 중 누가 얘기하는데 그 모실레 막 하는데 우리가 예배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온 데 간 데 없어요. 벤자민 목사님도 갔다 왔다니까 소외 지역에 지금 온데 간데 없어요. 김홍규 목사님 7년 가가지고 거기 사역했잖아요. 없어요. 너무 세게 얘기했나 내가? 수만 번 모이면 뭐해? 제자가 남아야 돼 제자가. 그래서 내가 정희선 선생님한테 그 토니 목사님이라든가 엘리야 목사님 얘기했더니 이게 잘 쉽지 않은가 봐요. 저도 몇 년, 4, 5년 갔잖아요. 몇 년 가서 목사님을 많이 만났어요. 없어요. 동기들이 다 동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개인 회복, 개인 시스템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복음, 전도, 선교. 이 여기에 답을 낸 제자, 또 우리도 제자가 돼야 되고 LTS를 통해서 LTS라는 말은 이제 융철 목사님 나와서 말씀드리겠지만 목회자 중에 또 앞으로 RTS를 통해서 사실은 RTS는 목회자도 중요하지만은 기존에 있는 제자들이 청년들 제자들이 사실 여기 가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개인 시스템이 복음, 전도, 선교 이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장 시스템.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야,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뜨겁네. 뜨거워. 나도 저래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현장 시스템은 아까 전 다섯 기초 중에 중요한,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문을 열어야 된다고요?
전도할 문을 열으셔야 돼요. 전도의 문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 무슨 문을 여셔야 되냐? 제자의 문을 여셔야 돼요. 그 무슨 문을 열어야 되냐? 지속할 수 있는 우리 고아운동하고 여러 가지 뭐냐? 지속할 수 있는 현장의 문이 열려야 돼요. 전도의 문이란 말은 불신자가 정확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신자가 정확하게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화 되어지고 다락방 될 수 있는 그런 다락방의 문이 열려야 돼요. 이 제자란 말은 LTS든 아니면 로마서 심정 일꾼이든 중요한 그 현장에 복음에 반응하는 그리고 전도에 반응하는 선교에 반응하는 그래서 아무 동기 없는 그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제자가 딱 만나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박성민 장로님을 언급 안 하잖아요. 박성민 장로님이 좀 시시하고 편안하게 교회에서 사역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조용히 우리 성교인들 사람하고 신혼여행 가는 마음으로 그냥 편안하게 사역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메시지는 성교인들 사람만 하고 장로님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예원께서 너무 사역 많이 해가지고 지금 자꾸 세우면 안 돼. 박성민 장로님 너무 지금 뭐 천국 환송 예배도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몇 년째 지금 막 하늘에 갔다 땅에 갔다 왔다 갔다 하실 장례도 완전히 막 생을 거셨으니까 제자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는 현장에 고아원이든 어떤 현장 그러니까 선교사님인데 16군데로 들어가더라고요. 16군데 그리고 시간도 막 9시에 캠프 메시지 해서 10시 반에 딱 나가는 게 아니라 이들이 직장 다니고 막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막 2시에 나가 우리가 2시에 나가기도 하고 막 또 저녁에 나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외의 시간에 여러분 자유시간 많이 줄 테니까 그냥 모여 하면 모이고 경험에서 일강 모이고 그 다음에 노랑 놀고 그러면 돼. 알았죠? 뭐 뒤죽박죽 시간표가 안 맞더라 보니까. 그러니까 삼교대도 있잖아 우리나라 삼교대. 그렇게 편안하게 사시면 돼. 알았죠? 왜 대답이 없어. 그 나가는 스케줄은 우리 간사님 우리 가서 짤 거 가서 그날 이렇게 어디 들어갑니다. 누가 메시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메신저도 16군데 들어가니까 민숙기 권사님도 할 수도 있어 메시지.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현장 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 이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정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현장 시스템이란 말은 저는 예원께 23년째예요. 제가 얘기하지 마시다. 한 22년에 23년 25년 됐어 우리 교회. 그때부터 지금까지 열매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확정 교육이 7년 했거든. 지금까지 그냥 계속 캠프를 하잖아요. 열매. 지금까지 계속 하잖아요. 20몇 년째. 이게 눈에 부치지 않는 현장 시스템이거든요. 전용수가 사람이 시스템이에요. 사람이. 장수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전용수라는 사람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23년째 와서 열매 있든 없든 계속 캠프하고 있잖아. 이게 시스템이라고. 여러분 이번에 가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우리에게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뭐 메시지 했다 안 했다 그 관계없어. 그냥 가서 청년들 가끔 메시지 하겠지만 놀아. 놀다고 밤에 놀러 다니지 말고 또 뭐 밤에 막 그냥 다음 주 캠프 가야 그 다음 주 캠프 가야 되는데 뭐 마사지라고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 시스템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시스템 중에 여러분 그 우리 발리 예원교회가 뭐니뭐니해도 여기는 우리 뭐니뭐니해도 발리 예원교회가 정말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나 교회 업에 중요한 393을 누리는 성도와 중직자들이 일어나도록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어제 이렇게 내가 이제 아 어제가 아니다. 어제구나. 5시 일어났어. 5시인가 5시 반에 일어났어. 근데 처음으로 이 방송 타는데 우리 이게 새벽님을 안 들었어요. 전에는 새벽에 듣거든요. 뭐 비몽사몽말이든 앉아서 듣는데 새벽에 누가 딱 하더라고요. 그냥 딱 꺼버리고 한 40분을 393 중에 성삼위 하나님만 너무 많아. 393이 너무 많아. 이게 이 3세 때문에 3초월 3생명 3전무잖아요. 3초월은 보좌의 축복 시공간 2, 3, 7빛 3생명은 하나님 생기 에덴
생 이제 하나님 형상 나 업 교회 그 3시대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근데 이건 너무 많고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삼 성삼위 하나님 가지고 내가 40분 묵상하는데 얼마나 좋던지. 성삼위 하나님 중에 창조주 하나님을 탁 하면서 이번에도 시편 107편도 그거잖아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광야에서 방황할 때 주리를 때 나의 영혼을 만족해 하셨던. 그 성삼위 하나님을 송축하고 이거 찬양처럼 송축해 내 영혼. 아침 이 아침에 또 새 노래로 하고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밤에 노래하더라. 그 성삼위 하나님의 찬양을 하면서 송축하고 막 찬양하는데 얼마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삼조주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데 얼마나 좋든지. 요 성삼위 하나님만 40분 묵상하는데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 그러다가 요번에는 이걸 더 깊게 높게. 그러다가요 오늘은 이상하게 막 성도들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나중에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 393에 누리는 성도, 중직자, 렘넌트가 발리예언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 발리예언교회는 장로님, 내가 알기로는 장로님이 없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러니 그냥 이번 기회에 우리 신원이 저기 제가 엊그제께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집사람이 11시에 뭐 일 때문에 늦게 왔는데 여보 뭐, 오늘 뭔 날인지 알아요? 뭔 날인데? 오늘 결혼기념 30주년이네. 몰랐어요. 그러니까 박성민 형님은 더 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분은 이번에 신원형 보내고 나서 송교인 선사님 사역 때문에 오게 하고 박성민 형님은 발리예언교회 파송. 그러면 이제 발리예언교회 끝난 거예요. 발리예언교회 이제 등등이 서울 때까지 박성민 장로님은 거기 이제 놔두고 우리끼리 오자고. 그런. 아니 그런 한 사람이 없다니까 지금 진짜요. 가고서 보시라니까. 그러면 하국선언 하시 거기 계셔. 그러면 끝내야 돼. 빨리 끝내야 돼. 이제 포럼해야 되니까. 그런 한 사람이 없어요. 이런 몰라서 가보시면 알아. 가보시면 안다고. 이 393을 누리는 평신도 중직자 렘넌트들이 교회 시스템이라니까 무너지지 않은 시스템. 결론 결국은 이번 캠프를 통해서 가장 원하시는 제자인데 결국은 뭐니뭐니 해도 뭐예요? 이건 알면 여러분은 사실은 캠프 안 가도 돼요. 이건 오묘한 비밀인데 결론은 뭘까요? 이번 캠프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은 뭘까요? 중직자 김용미 권사님, 교육자 안톤 목사님, 선교사 정인성 선교사님, 이분들이 결론이에요. 이분들이 어떻게 후소 사역을 하느냐. 이분들이 LTS든 뭐 BTS든 만TS든 뭐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역할 것이냐가 숙제예요. 캠프 이거 하고 나면 뭐 할 거야? 16군데 들어가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배로 갑절로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여러분 감을 알겠지만 안톤 목사는 제가 알거든요. 종교비자가 있어서 선교사님도 이번에 파송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부분들 다 하겠지만 이분들을 제일 우리 평신도 중자 김용미 권사님은 정희선 선교사님 어머니 이게 키예요. 이분들. 그래서 그런 캠프가 되도록 무너지지 않는 뭔가 시스템이 구축되어지는 사람이거든요. 되어지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성삼위의 비밀을 누리시고 저도 계속 편안하게 누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제 화요일날 끝나고 여기 가는데 오후에 사역이 저녁에 사역이 없었어요. 근데 한 4시쯤 가는데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저는 김포거든요. 가는데 어둡고 비 내리고 있는데 뭐가 싹 순간 이렇게 불안이 싹 몰려오더라고요. 아 빨리 가네. 좋아야 돼. 설레야 되는데 불안이 막 탁 몰려오더라고요. 이 불안이 태국 갈 때 태국보다 더 편한 데가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태국보다 편한 데가 인도네시아예요. 태국은 좀 혼자 가면 되게 막 힘든데 인도네시아 참 좋아 그죠? 영적으로 아주 여러분 편하게 가시면 돼요. 근데 가는데 차 끌고 가는데 혼자 가는데 뭐가 편안한 게 아니라 가네 하면서 불안이 탁 몰려오는데 딱 집에 내려가 침대에서 한 10분 딱 기도했지. 다시 편안하게 탁 오더라고.
여러분을 영혼을 놓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하시면 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고 내가 도구로 기도할 테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 잠깐 그래도 갔는데 포럼을 좀 이렇게 포럼보다는 기도 제목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프 가는데 너무 길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다 하는 것도 아니지만 한 1분 정도 이번에 가는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때로는 또 이렇게 메시지 중에 내가 개인 회복, 교회 회복, 현장 회복 뭐 이렇게 간단하게 했지만 시스템 얘기했지만 그 메시지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고 갑니다. 이렇게 포럼을 간단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일 앞에 딱 보이는데 우리 성경의 전사님 기도 제목 하세요. 원래 영화부 하려고 했는데 영화부는 보다는 고학원이라 그냥 대표로 가는 겁니다. 박수로. 기도 제목.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곡을 담당하고 있는 손경희 전도사고요. 이번에 저희 이제 인도네시아 발리를 좀 팀을 이뤄서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처음에 행정부사님 말씀하셔서 좀 이게 기대에 부풀어서 저의 로망이 저도 이제 영화곡 사역만 한 20년 정도 했는데 저희 이제 중직자들하고 교사들하고 좀 팀을 이뤄서 이렇게 좀 같이 함께 좀 중요한 사역을 했으면 그런 로망을 가지고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영화곡 사역보다는 좀 이게 우리 팀을 이루어서 전문적인 사역보다는 이제 우리 캠프 팀과 전체 함께 사역하는 그 이제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처음에는 조금 실망은 했지만 지속적으로 기도에 참석하면서 개인과 현장과 이 교회의 무너진 망대를 세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제 발리 그 예원교회 그 성도들의 어떤 개인과 현장과 그 교회의 무너진 망대를 세우는 그걸로 저는 말씀을 붙잡다가 순간 나의 또 숨겨져 있는 그 무너진 망대를 찾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고아원 사역도 있다고 하지만 또 이제 제가 또 소속된 4팀과 함께 또 받아야 될 응답들과 또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게 그 제자가 남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이 현장이 가정 현장, 가정 회복이고 부모가 정말 영적으로 이런 복음을 이렇게 제대로 받지 않으면 후대가 다 죽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아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저도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가는 게 부모 중에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중에 정말 함께 이렇게 지속할 렘넌트 시스템의 정말 그 부모로서 사역자가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번 캠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우리 선생님 언급했지만 그 무너진 망대는 발리 예원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잘 세워져 있는데 우리 개인과 물론 이제 발리 예원교회에 대한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혹시 오해하면 안 돼요. 발리 예원교회가 무너졌구나. 장막을 세우지 하면 안 돼요. 오해고 그다음에 그 장막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주일 설교를 해야 돼요. 발리 예원교회 가면. 그때 그 부분들은 좀 자세하게 하나님 어떻게 다윗의 장막, 무너진 장막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 틈을 메우시고 그 암모스 9장 12절 부분들은 주일날 내가 설교를 좀 최대한 인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그래도 팀장 중에 다 할 수는 없고 전사님 중에 우리 교구 전사님이 세 분 가시거든요. 세 분 전사님 한번 일어나보세요. 인사라도 얼굴로도 한번 보시죠. 우리 세 분 멋있는 전사님, 우리 저하고 같이 사역하시는 우리 세 분의 전사님들. 김경환 전사님, 우리 권옥수 전사님, 우리 저기 박영미 전사님. 세 분 중에 누가 대표로 한 분 나오실래? 막내 나오라 할까요? 네. 자, 김경환 전사님 나오세요. 여러분 그 우리 카톡에 올리고 있거든요. 아침마다 우리 간사님 얘기해가지고 아침마다 그 제목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경환 전사님이 예. 네, 선생님 전도사 김경환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전혀 당겨지지 않고요. 캠프도 전혀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로 일단은 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기도문을 올리게 하시면서 집중으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없고 목사님이 편하게 갔다 오라고 하셔가지고 그 모든 시작과 그 과정과 끝이
영적 싸움하는 기도가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 싸움 싸우는 기도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 제목이고, 이제 저희 친정엄마가 한 십몇 년 전에 그 발리 캠프를 다녀오셔서, 저희 교회는 아니세요. 일반 그 합동측이신데, 이제 제가 간다고 하니까 계속 기도하셨더라고요. 기도하시고, 이제 본인이 가셨을 때 그 캠프 현장을 보셨던 거를 계속해서 팀사역 하시면서, 원수는 가족 중에 있다. 거기 현지 사람들하고는 갈등할 게 없다. 같은 팀과 원리스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해주면서 그쪽에 있는 그 고아원의 그 후대를 지금까지 후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번에 개인을 회복하고 현장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주신 원단의 그 말씀도 그렇고 저의 임용 계약하고 되게 소통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제가 이 전도사로 그 교육자의 길을 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분명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분명한 제자로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임용 계약이 정확하게 확인되어지고 보여지는 그런 캠프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엔 목사님이 제자가 결론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분명히 그것이 확실하게 세워져서 그런 어떤 영적인 것들이 우리 지역과 또 전 세계에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캠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기존교회 권사님인데요, 당차셔요. 그 어머니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방 갔었거든요. 기존교회인데도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한 두세 분만 더 하고 이제 우리 간사님한테 넘길 텐데, 그래도 우리 방현아 전사님이 그래도 인니 예배국 담당 교육자인데, 사실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캠프 준비하면서 기도 제목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예배국 방현아, 저도 역시 새내기 전도사이고요. 제가 캠프팀 방에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어저께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캠프까지 인도받고 또 교육자까지 인도받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지난 이제 캠프 사진을 이렇게 찾았는데, 저도 청년 때 이게 처음 이제 간 거예요. 보시면 알겠죠. 김은규 목사님이 그때 팀장이셨고,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저도 그때는 그냥 엄마 모시고 또 조카 모시고, 발리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 그냥 청년이었고, 그때 갓 이제 복음을 듣고 다른 데 여행지를 가는 것보다는 선교지를 가고 싶어서 이렇게 두 마음을 갖고 사실은 갔던 그런 선교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처음 그럼 이제 인도네시아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굉장히 스텝으로 많이들 헌신하고 계시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여행 반 또 선교 반 이런 마음도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교를 통한 그 마음으로 쓰신다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캠프를 청년회 때 그렇게 막 신나는 마음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말씀에 너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 주시면서 저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안에 다음번에 또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꿈꾸는, 그리고 선교사로 또 정말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런 청년이 이 가운데 있겠구나라는 그런 언약을 붙잡게 되었고요. 또 오늘 전현숙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정현성 선교사님, 또 안또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용민 선교사님, 이 세 분의 정말로 세워짐이 가장 큰 응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함께 세우는 선교망대라는 그 말씀 그대로, 정말 항상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정말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를 항상 느끼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안에 차세대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 반드시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청년 두 분하고 이제 우리 작년 한 분하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두 분이나 한 분 정도 하도록 하는데, 민숙기 권사님 연령대가 제일 많은 연령대인데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거죠. 저분은 젊을 때 잘 놀러 다니셨던 분인데, 우리 교구야 대교구장 잘 만나가지고, 자 나오세요 빨리.
아, 빨리 하고 한마디 하고 가시죠. 그래도 제일 부르기잖아. 씩씩해. 그래도 자, 한 말씀 하시죠. 박수. 네. 공항교구에 오래 권사직 맡은 사람인데 이렇게 진짜 몰라요. 뭐를 몰라. 이렇게 왜냐하면 종교가 전혀 다른 종교를 믿었었거든요. 그 이제 불교를 믿었다가 이렇게 좋은 교회를 인도받아서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올해 또 권사직 받고 목사님이 그 전에 그러셨어요. 그 누구야? 그 나이 많으신 분, 그 할머니. 아, 전재복 권사님. 그런 분도 가는데 왜들 이렇게 선교지를 안 가는지 모르겠다. 그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저도 나이가 더 먹기 전에라도 한번 좀 가보자. 그런 게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 여행 반 선교. 솔직한 얘기예요. 그런 마음인데. 아, 오늘 아침에 제가 실은 성경의 언약의 말씀을 잘 못해요. 제일 이제 외우는 거 한 가지. 로마서 4장 25절. 그것밖에 없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외우는 내 자신이 너무 기뻐서 이제 울었어요. 어머 내가 이런 것도 있네 이러고. 그래서 선교지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이런 걸 오늘 느끼면서 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어쨌든 가셔서 보고 오세요. 네, 보고 오시고. 자, 우리 청년 중에 좀 누가 한유라 청년 한 말씀 하실래요? 안 해도 되죠? 할래? 너무 인도네시아는 너무 잘 알아서. 자, 청년 중에 누구 했으면 좋겠어요. 청년 중에 그 저기 총무 했던 분, 총무 손 들어보세요. 총무. 자, 한승민 왔어요? 한승민이 뭔 승민이야? 신승민 나오세요. 네. 이름은 내가 알아. 승민. 한 말씀 기도 제목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92년생이고 신승민 청년이라고 합니다. 해외 선교 캠프를 공식적으로 가는 건 처음인데 올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려는 언약 말씀 붙잡고 어디 갈까 기도하던 중에 인도네시아 캠프를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처음 캠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캠프 가는 많은 이제 분들을 함께 돕고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또 가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교 현장을 보고 또 그 현장을 기도하고 현장에 정말로 RTS와 또 LTS를 통하여서 목회자가 세워지고 기초가 확립되는 인도네시아 현장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여자 청년 중에 누가 한 분 간사님 간사님 우리가 오셨어. 아, 잘 봐야겠다. 권사님 나오셔 빨리. 빨리 나오셔 빨리 청년 대표로. 빨리 나오셔 빨리. 아, 청년 아니냐? 청년 같잖아. 원래 청년처럼 행동하더라고.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러면? 렘넌트. 예, 예. 아들 나오세요. 응. 어디 있어? 딸 나와. 너 초등학교 때 나왔잖아. 초등학교 때 갔었잖아. 그래. 박수. 저하고 초등학교 때 갔던 친구가 제일 컸어. 아, 진짜. 몇 학년이니?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안신 랩런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3, 4학년 때 갔었다가 지금 진짜 오랜만에 가게 됐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제 인도네시아라고 하니까 그냥 너무 당연하게 품고 있었던 나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가야지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긴 하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그리고 엄마랑 포럼하고 있는 와중에 진짜 어떤 상황이 되든 또 제가 어떤 처지가 되든 그렇게라도 해서 선교가 될 수 있다면 그 인도네시아의 복음 인도네시아가 복음화 될 수 있다면
그 어느 것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고백이 되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점점 언약을 잡고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일단 이번 캠프 주제인 장막을, 무너진 장막을 세우라는 그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제가 거기 가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으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분별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안을 가지고 진짜 봐야 될 것만 보고 들어야 될 것만 보면서 그 현장의 심각성을 진짜 체험하고, 거기서 제가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선교 캠프가 되어야겠다,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가 되어지고, 저는 사실 이제 이번 주가 특히 좀 선교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영적 싸움이 진짜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계속 이제 묵상도 하고 그리고 집중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그 시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체험한 시간이 되었고, 인도네시아 가서도 계속해서 영적 싸움 해야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선교사님, 중직자님, 또 교역자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가지고 그 보좌의 그 능력을 누리면서 인도네시아 캠프를 다녀야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 팀장 바꾸자. 팀장 바꾸자고. 너 팀장 할래? 네 팀장이 될 것 같아. 와, 팀장해라 너. 와, 초등학교 때 갔었는데 확실한 제자네 진짜. 자, 우리 이제 마무리로 우리 혹시 뭐 또 하실 분, 그래 장로님 그래도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수님 장로님 하시고 우리 문철 목사님 하고 좀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장로님도 기도 제목 좀 나누시고 문철 목사님 이제 LTS에 대한 또 기도 제목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께 지금 또 가서도 하게 되니까 충분히 다 시킬 거니까, 임선희 목사님도 준비하고 계시라고, 태국 저기 인도네시아 가서 할 거니까.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를 거의 한 8, 9년 전에 제가 선교 위원장 할 때 그때 가보고 이번에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김용미 선교사님의 그 전도의 열정에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농담으로 그냥 신혼여행 겸 가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제 환갑입니다. 그래서 환갑여행을 어디를 갈까 막 그러고 있던 차였는데, 목사님이 환갑여행 겸 가라고 막 그러셔가지고, 근데 정말 제가 이렇게 그때 뭐 태국도 가고 뭐 케냐도 가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냥 환갑 여행 겸 갔다 오자 그런 가벼운 마음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계속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게 얼마나 축복의 현장인지를 점점 이렇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기도문을 잠깐 봤는데, 그 기도문에 그때는 뭐 인도네시아보다 우리 한국이 훨씬 더 어두웠죠. 영적으로 아주 깜깜했던 때니까. 근데 그때 그 현장을 보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뭐라고 기도문에다 쓰셨냐면, 지금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게 무슨 소리죠? 성령의 역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냥 내가 겸손하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지금은 교회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자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실 것 같아요. 주님이 보여주실 것 같아요. 우리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사실 주님이 하는 걸 보게 되겠죠. 그래서 기대가 되고, 우리 렘넌트가 말한 것처럼 볼 것만 보고 그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캠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그 신혼여행 가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 축제를 한번 합시다. 그 끝나고 나서 딱 끝나고 나가지고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이제 우리 문철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LTS 하면서의 기도 제목들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몇 분까지 하면 되죠? 5분. 한 50분짜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예. 5분 안에. 일단 이번 LTS는 다 여러분 많이 얘기는 하도 들었지만 잘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많이 해드리고 싶지만 설명은 더 헷갈리게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고, 한마디로 이렇게 제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주신 말씀의 성취에 직접적인 장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오늘 제자라는 그 단어를 주셨는데 그 제자가 잠깐만 저 화면 좀 끄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는 아니란 건데 네, 화면 좀 끄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라는 응답을 우리 눈으로 우리 시간표에 우리가 가서 그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응답이 LTS라고 저는 좀 확신하고요.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저는 자꾸 LTS, RTS, VTS만 강조하게 되더라고요. 딴 것보다 좀 개인적으로 그런 응답을 보고 이렇게 하면 진짜 선교지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구나를 확인하고 나니까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LTS 6강 하면서 6가지 강의를 하는데 오직 말씀, 복음만 증거하는 그 시간입니다. 세미나 해서 뭐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근데 복음으로 충격을 주는, 왜냐면 증인이 증거 가지고 우리 여섯 강의 하시는 모든 강사님들이 증인이잖아요. 근데 증거를 증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복음의 충격을 받고요. 또 사도행전적 전도 전략, 전도의 방법은 많지만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이고, 이 선교가 정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알려주고, 또 전도의 한을 전달하는 시간,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이 시대 살리는 방법 중에 방법이구나. 뭐 하도 우리는 많이 듣잖아요. 알잖아요. 맨날 들은 얘기를 정리한 건데 그때 와서 듣는 목회자분들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아, 이 시대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날 부르셨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LTS 시간입니다. 이번에 몇 명이 오냐고 계속 제가 정인성 선교사님을 재촉해서 분명히 이게 조사하기 힘든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 100여 분이 오시는데 정확하게 82분의 목회자, 18분의 중직자, 그리고 교회가 몇 개나 되냐? 80교회, 8개 교단에 80교회 100명의 주의 종들이 온대요. 정말 이거는 이게 여러 캠프 스케줄 중에 하나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이 현장의 증인으로 보여주기 위해 세우기 위해 부르셨다 확신 들 만큼 정말 우리 캠프팀 너무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한이 정말 흘러내릴 텐데 이게 LTS에 하는 개요 와 무엇이냐고요. 그럼 이걸 왜 하냐? 저희 세미나 좋은 거 알지만 왜 바쁜 캠프 많은 스케줄 중에 해야 되냐? 그게 우리의 기도였고 응답의 현장이니까. 인도네시아 전체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방법이 모든 사람이 듣게 하라. 그래서 그 방법을 또 성취하기 위한 또 하나의 시간표로 가는 거죠. 우리 캠프 팀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계속 강조하는 게 전도하지 마라.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마라. 여기서도 안 하면서 왜 갑자기 가서 하려고 하냐. 그러면은 진짜 전도하러
가서 영접하고 교회화 시키고 성도를 만들려고 그나마 힘이 되고자 하는 가는 건데 전 입을 벌리지 마라. 그럼 우리가 뭐 하러 가냐? 기도 제목이 거기에 머물고 있다면 가서 할 일이 사실 없는데 인도네시아 전체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간다면 말 한마디 안 해도 하나님 역사하는데 그 방법을 보는 시간이라고 확신하고요.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에서 한 교회 한 목회자를 변화시키면 한 지역이 한 시대가 그걸 우리는 알고 보고 끝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가서 전도 안 해도 가기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그걸 진짜 보는데 그거 믿는데 어떻게 보냐 LTS를 통해서 정말 그 흑암의 땅 힌두교 이슬람 흑암이 가득 차 있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이 아니라 준비된 한 시대 살릴 제자, 교역자, 선지자, 목회자들 그렇게 많이 있구나. 우리는 별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네트워크 우리 정인성 선교사님의 그걸 가지고 모은 것밖에 없는데도 100여 분이 딱 몰려왔는데 갈급한 준비된 영혼들이 있는데 야 정말 곳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세계복음화 하시고 계시고 하실 거구나. 우리는 하나의 행사를 치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기 때문에 LTS는 진짜 정말 인도네시아 전체 복음화를 위해 준비된 방법 중의 방법이다. 그게 아니라 그동안 15차례나 우리가 전도 캠프 하면서 심겼던 기도와 중심과 헌신의 응답의 시간표를 감사하게 우리 때 보는구나. 그리고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확신이 듭니다. 우리 박성규 장로님이 이렇게 오기만 하면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이 이렇게 하셔서 사람은 감동시키지 했는데 제가 여기 서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바이브레이션이 나요. 그래서 가서 진짜 LTS 말씀 듣지만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는 곳이고 하게끔 만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한 마인드, 한 중심 가지고 한 방법 사도행전적 전도 전략이 뭔지를 알려줘서 거기서 와서 충격받고 결단 내린 분이 가서 이제 사도행전의 발걸음을 따라가게 하는 그 시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만 와서 있다 가도 상관없어요. 한 번이지만 하나님은 그때를 중심으로 계속 365일 역사하실 테니까 그걸 보는 장면입니다.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100년 사역을 준비하는 겁니다. 뭐가 100년 사역이죠? 왜냐하면 선교지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얘기했지만 하고 130년이 넘게 걸렸잖아요. 지금도 진행형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가지만 우리 한번 갔다 오지만 100년 후를 놓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사역이 뭘까요? 네, 우리가 맨날 하는 사역입니다. 렘넌트 사역. 저 중학생 차기 팀장, 저 팀 렘넌트가 지금은 여기에서 겸손하게 고백하지만 몇 년 후는 저 친구가 진짜 팀장이 돼서 하잖아요. 제일 느리고 천천히 멀리 가는 것 같지만 제일 빠른 방법이 렘넌트 사역이더라고요. 인도네시아 발리 예원 교회가 진짜 시급하게 글로벌 중심 가지고 빨리 집중해야 될 게 제 생각에는 렘넌트 사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오는 거죠. 그걸 또 이렇게 LTS로 통해서 이렇게 다닐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일을 통해서 뭘 할 거냐. 진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가슴이 막 탁 뛰고 털이 속 이게 한 것처럼 제자 찾는 사역입니다. LTS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피렘이 잡으려면 뭐 조그만 데서 뭐 그물 잇으면 되지만 저 참치를 남태평양의 참치를 잡으려면 잡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키우더라고요. 커다란 양어장 이거 그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새끼 참치를 아주 키우는데 이게 양어장이 그건지도 모르고 그물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제자를 어떻게 만듭니까? 제자를 찾아야지. 근데 준비된 숨겨진 제자를 어떻게 찾습니까? 제자가 가는 그곳에 제자가 쓸 수 있고 제자로 딱 커밍아웃 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LTS는 목회자 수련회잖아요. 리더십 트레이닝 세미나잖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 너네들만 와. 그리고 니네가 맞으면 오고 아니면 올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고 영적 지도자들이 전도자들이 목사 주의 종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을 깔아놓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LTS는 바로 그런 장이거든요. 그래서 1분 할 것입니다. 네. 1분.
그래서 이걸 기획하고 진행하고 아니 준비하고 진행하고 또 마무리까지 또 확장하고 확산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한 명이면 충분한 영적 지도자를 만드는 것 정인성 선교사님을 위해 준비한 게 이 LTS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응답 받고 이게 제대로 시간표가 맞았다 그러면 그 응답으로 RTS가 세워지는데 우리는 가서 세워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응답을 받고 RTS 응답 받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LTS는 여러분 정말 LTS, RTS, VTS는 하나의 무슨 이론이죠. 우리 예원이 가는 곳마다 100년의 응답을 땡겨서 미래 받을 응답을 현장에서 보고 확신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응답의 스케줄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그건 개인적으로 또 우리 LTS에 많은 기도하시고 현장에서 응답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영적인 샤워장 같은 항상 긴장 속에 있다가 이 시간에 와서 우리 목사님의 메시지와 얼굴만 봐도 막 은혜가 되고 힐링이 돼서 너무 기쁘고 이 캠프팀에 동참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중간에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힐링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입장도 여러 가지 있는데 자, 딱 두 가지 하면 하시면 기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지 말라는 거 오해하면 안 돼. 16군데 들어간다니까. 근데 그 대신 통역요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통역할 때 우리는 보면 되는 거야. 예? 뭐, 통역할 때 보니까 16군데니까 다 볼 수 있어. 그리고 꼭 이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통역 붙어서 0점에서 해줄 수 있으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두 번째, 그렇게 하고 LTS는 담임 목사님이 아마 목요일 날 오후 한 3시 반인가 강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뭐 스케줄 봐가지고 운운해가지고 스케줄 봐가지고 뭐 이렇게 좀 같이 강의 들어도 되고 그러고 나서 정 집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여러분에게 웃지만 진짜 잘인도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잘인도 받아야 돼요. 내가 보니까 그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라 그랬는데 그리고 여러분 몇 명이 포럼했잖아요. 포럼했는데 저에게서는 팀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중해요. 여러분이 260만 원 내고 가시는데 개인 회복, 교회 회복, 현장 회복, 시스템 회복을 통해서 반드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생애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참 랩런트가 이거 뭐 포럼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나서 우리 간사님 나와서 이제 그 마지막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